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워싱턴의 정치적인 이슈들을 보수적인 공화당 입장에서 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 전화에는 상법 전문 스티브 김 변호사 연결되어 있는데요. 김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실시된 이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의 라파엘 워넉 의원이 공화당 허셜 워커 후보를 누르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네. 자,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번 선거 결과는 공화당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아까운 이길 수 있었던 주를 잃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지난 11월 선거에서 공화당 주지사 후보가 브라이언 캠프라고 50% 이상을 받아서 재선에 성공했거든요. 네네. 근데 워커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는 그 주지사 후보보다 20만 표를 적게 받았습니다. 같은 공화당 후보인데도 문제는 트럼프가 지지한 후보로서 중도 유권자들 중에 한 20만 표가 공화당 성향이 있지만 워커는 지지하지 않겠다라는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중도에 자질이 있는 후보를 내놓았으면은 당선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이 워낙 그 민주당 후보가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이제 상원의 판도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죠. 지난 회기보다 한 명이 더 늘어났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한 명이 뭐 그게 큰 문제냐. 옛날에도 그 부통령이 이제 타이브레이커를 해서 상원을 리드하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태까지 아시다시피 그 중도 상원 의원, 웨스트버지니아 조 맨천이나 애리조나의 시네마 상원 의원 같은 분이 아주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극진보 정책을 특히 그 조 맨천 상원 의원이 많이 막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51명이 되었기 때문에 조 맨천 의원 혼자서 막을 수 있는 이제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진보 정책에 대한 결정이 조금 더 쉬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민주당 측면에서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여태까지는 50대 50이기 때문에 파워 쉐어링이라고 해서 공화당과 같이 상원을 민주당이 운영해 왔었는데 네. 앞으로는 51명이 됨으로써 모든 위원회에서 다수를 민주당이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모든 이제 위원회 절차가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특히 그 대법원 판사나 연방 법원 판사 인준 속도가 굉장히 이제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한테는 이제 굉장히 유리한 그런 한 투표 결과 이번 워낙 그 상원의원이 당선 재선에 성공한 게 아주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되게 될 것입니다. 네. 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정치적인 악수를 두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데 이거는 또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 11월 15일 그 저 트럼프 대통령 집이 있는 그 마라라고 플로리다에서 대통령 출마 연설을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출마 연설이 그렇게 잘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첫 번 한 20분 정도는 그래도 잘 했는데 그냥 계속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크게 점수를 주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 후로 지금 이번에 트럼프 회사가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 다음에 유태인을 아주 혐오하는 그 우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카냐 웨스트라고 그 흑인 그 친구가 있고 또 닉 푸엔테스라고 그 젊은 친구인데 네. 굉장히 유태인을 혐오하는 사람들인데 예. 이 두 사람을 자기네 집으로 불러서 저녁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양새가 너무 안 좋고요. 그리고 가장 또 결정적인 것은 지난 토요일 날 대통령 선거에서 너무 많은 사기가 있었다. 자신을 대통령으로 임명해야 된다. 필요하다면 헌법도 없애야 된다라는 일렉션 디나, 일렉션이 잘못됐다라는 말을 떠나서
말도 안 되는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네. 현재 이런 말들이 이제 진보 성향이 있는 미디어에서는 굉장히 대서특필로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에 대한 이 크레딧이 점점 없어지고 트럼프가 점점 극우파 극렬 그룹으로 가고 있다라는 인식이 더 이제 강력하게 심어지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 버티그라 그래가지고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피곤해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공화당을 도움 주기보다는 아 공화당을 잘못하면 두 쪽으로 이렇게 나누는 극 우파 쪽 진영과 중도 공화당 진영으로 나누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아주 걱정이 되네요. 지금 그 트럼프 전 대통령 가족들이 운영하는 이 트럼프 그룹이 지금 탈세 혐의에 대해서 지금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것만 해도 사실 다음 대선에 나올 만한 그러한 이 뭐랄까 재도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요번에 이 탈세 혐의의 거의 모든 내용들이 트럼프 밑에서 한 40년 정도를 회계사로 일하던 아주 신뢰하는 이제 회계사죠. 그 사람이 뉴욕으로 일 오면서 그분의 그 아파트 비용 이런 것들을 그 사람 비용을 뭐 거의 뭐 많은 비용을 대주었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거로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측에서는 이거는 나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다. 이거는 그 밑에 그 회계사가 자기 돈 받은 거를 보고를 안 해서 지금 이 그 사람도 요번에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죠. 네. 그것 네. 때문에 이제 트럼프 회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쪽에서는 이건 상관이 없다 하지만 모양새는 안 좋고. 그다음에 이게 시점으로 인해서 지금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보고를 하원에서 이제 서피나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싸워왔죠, 여태까지. 근데 지난 주인가 대법원에서 트럼프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그 택스 리턴을 하원에 지금 제출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지금 그 쿠시너라고 그 사위 문제 지금 계속 그 뉴욕 그 어터니 저널 그 뉴욕 그 이제 그 검사 측에서 계속 이거를 집요하게 찾아가기 때문에 네. 잘못하면은 트럼프 패밀리 가족 멤버들이 형사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네. 저는 꼭 좋다라고만은 보질 않습니다. 네. 한국식으로 대통령이 질 때마다 바뀔 때마다 당이 바뀔 때마다 이런 식으로 전 대통령을 이제 형사 입건하는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게 되면은 이쪽에서 그러면 앞으로 공화당에서도 또 그럴 수 있거든요. 벌써 그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얘기 나오죠. 네.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미국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정치인들이 서로 그냥 정치 싸움에서 상대방 맞아요. 계속하면은 모든 국민들이 피곤해하기 시작하죠. 자, 이제 우리 김 변호사님은 뭐 골수 공화당원 아니십니까? 저는 골수라고 보질 않고요. 저는 공화당이라고 보질 공화당원 않고.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미국을 더 좋은 미국을 저희 자녀들한테 주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만은 네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금 현재 이 입장을 생각하실 때 네. 뭐 다음 대선 도전이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고 보셨을 때 이러한 것을 공화당 원으로서 지금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잘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문제가 그 케니 로저스의 노래에 보면 You have to know when to fold라고 네가 포카를 할 때 패배를 인정하고 스탑을 해서 이제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네. 트럼프도 이제는
조용히 떠나야 될 때가 떠나야 넘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트럼프의 생각은 언제나 당의 고아 당이나 미국이 유익이 무엇이냐를 보기보다는 본인 개인에 대한 이제 나한테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조용히 물러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에 이제 출마하고 당선되고 요럴 때는 그래도 미국을 다시 재건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는데 변한 거예요? 아니면 그때서부터 자기 이익이 우선이었는데 드러나지 않았던 걸까요?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이익이 먼저였고 네. 근데 그분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잘 되면은 본인이 좋은 대통령으로 인식이 될 거라고 해서 사실 그분의 정책이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모든 국민한테 많은 뭐라 그럴까요? 베네핏을 줬죠. 흑인들의 그 실업률이 뭐 사상 최하를 기록했고 스탁 마켓도 올라갔고 거의 미국의 모든 그 경제가 굉장히 아주 잘 됐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일하는 스타일이 그 결과 위주로 굉장히 추진력 있게 했거든요. 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분의 개인적인 성격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그분의 정책이나 추진력이나 또 나아가서 지금 백신을 저희가 맞고 있는 그 자체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개인 그 프라이빗 컴퍼니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정말 아주 상상도 못할 짧은 기간 안에 백신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잘한 거는 잘한 거로 인정을 하고 또 그분이 잘못하고 있는 거는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법 전문 스티븐 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